오늘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이른바 부모 찬스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들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에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한동훈 위원장이 고소한 사건입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해당 보도가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이전 검증 차원에서 작성된 보도이기에 한 전 위원장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 고소인인 한 전 위원장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였고 검찰이 재수사를 맡았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딸을 부모 찬스를 동원하여 도왔다는 검찰발 언론 보도가 대한민국을 도배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결국 조국 혁신당 대표의 딸은 검찰의 혹독한 수사 끝에 고졸학력으로 수정되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조국 대표를 범죄자라고 칭하면서 융단 폭격한 사실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조국의 딸은 언론 검증의 대상이고 한동훈의 딸은 언론 검증의 성역입니까? 경찰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딸에 대한 한겨레 기사를 불송치한 이유를 경향신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공적 인물의 경우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감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님 억울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내 딸과 동일한 잣대로 한동훈의 딸도 검증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딸은 평등해야 합니다. 무검유죄, 유검무죄가 아니라면, 검사의 딸은 성역이 아니라면 법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제안드립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조국 대표를 범죄자라고 칭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한동훈 위원장의 딸은 조국 대표와 조국 대표의 딸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조국 대표의 딸과 같은 잣대로 검증받고 수사받겠다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조국 대표를 범죄자라고 공격한 한동훈 위원장의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